자, 이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점사를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 아닌, 뭐 길가다 지나가거나 이렇게 우연찮게 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점사를 해준 적이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냥 지나가는 분에게 사고살이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다쳐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건 정말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 다니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묵는 숙소나 이런 모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뭔가 이제 그 가게, 식당이나 모텔 이런 데 그렇죠. 갔을 때뭐 이렇게 보면 식사를 하다가도 걸리거나 뭐 모텔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큰 사슴, 노루같이 그렇죠. 보이는 그런 뭐가 그 있으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을 때 네, 맡기는 좀 거죠. 안 좋거나 혹은 저게 없어지면 좀더 좋은 게 들어온다 이런 게 느껴지면 뭐 얘기 드리기도 하죠. 드린 적도 있고 요게 없어지면 요 자리에 손님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 세 분은 돈을 받지 않으면 공수를 안 준다. 어떻게 인연 모르겠어요? 우려 점사는 없다. 없습니다. 쉬면서 주시는 얘기를 네, 저희 저희가 마음대로 마음을 할 얘기할 수가 수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아이고, 알겠어요. 자, 요번에 좀 약간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돌아갈 것이다, 아니다. 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를 받았을 때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점사를 보면서 20대 초반부터였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한 2, 30년이 지난 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그걸 인정을 하고 늦게 저는 신내림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또 얻은 거는 그만큼 또 제가 경험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무당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품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고 또 풀어드리고 또 들어드리고 해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조금 더 빨리, 맨 처음에 알았을 때 빨리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재밌는 게 제일 타이틀로 크고 사실 힘들기도 한데 사실 요거 하기 전에 전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습니다. 네, 정말 다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원하는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말 한마디로 뭐 사람이 들어올 때 많이 힘들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또 즐겁게 나가실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시다시피 물 건너왔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다시피 다 겪어왔고 삶이란 왜 살았는지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거 인제사 이 신을 받고 신가를 몇번 하다 이제 이 선생님 만나 갖고 어머니 밑에서 있다 보니까 인제사 내가 왜 사는지 알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다시 돌아간다 하면 내 삶이 똑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역마살 도화살 셀프로 치료할 수 있어 없다. 자기가 본인이. 그 전혀 도움 없이 없는 것 같은데 역마살 도화살을 본인이 해결한다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건 감독님이 아니고.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있으신잖아요. 있어요. 역마살 도화살 자꾸 있으신데요, 왜? 도화살은 모르겠고 역마살은 역마살이랑 도화살이랑 있으신 도화살이라는 잠깐만. 왜요? 있다고요? 네. 네. 왜? 역마살 도화살 있으신데. 도화살은 뭐예요? 네. 도화살이. 도화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목을 끌고 예, 주먹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조금씩. 역마살이 정확히 뭡니까? 그 역마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많이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밖으로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
한 군데 정착 못하고 아, 계속 못하고 네, 계속 네, 움직여야 된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도화살은 어떤 겁니까? 도화살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꽃입니다. 꽃을 저희가 사람들이 보러 가지 맞잖아요. 꽃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주목을 끌겠죠.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 있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끌잖아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주 그 송혜유와 도화살이 있어요. 근데 아주 막 불륜도 막 저지르고 성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송혜유를 싫어하시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주목을 끌고 근데 그 도화살이 예전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하면은 뭐 안 좋게 봤잖아요. 뭐 되게 여자들이 끼가 많으니 남자들을 홀리니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좋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는 그 좋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면은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끌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화살의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얼굴 혈색이 좀 보얗다든지 그리고 눈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반달 그리고 눈웃음을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게 괜찮다는 거죠. 제가 도화살이 있는 겁니까? 선생님요? 약을 살짝 드릴게요. 선생님이 당신 납니다. 저희는 신점 0점을 봅니다. 그냥 딱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나옵니다. 느끼는 이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영어로. 저희는 꼭 굳이 뭐 사주가 없더라도 예 그냥 바로 우리 동자가 바로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합격하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군데 오래 계시면 몸이 아픕니다. 근질거립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딱 도화살 네. 역마살 도화살 그럼 셀프로 치료할 수 없다잖아요. 네. 왜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마냥 정해져 있는데 그 스스로 그거 할 수 있다 하면 자기 사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밖에 될 수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을 네. 찾아가서 네.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주거나 해결을 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풀어준 데서 좋은 거 아니고 역마살이나 도화살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라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복이 되고 행운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살이라는 네, 나쁜 네. 그러면 비정스 역마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역마살은 이 카메라 하시는 분한테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살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움직임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역마살 자체는 본인에게 굉장히 이로운 살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럼 역마살이 없는 카메라 감독은 망합니까? 그 도화살이 제가 좋은 쪽으로 아까 금방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남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구설에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설을 조금 잠재우고 싶어요. 그러면 무당집에 가서 저는 부적을 써드립니다. 부적을 조금 지니면 그거를 그것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부적을 많이 차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고 수가 난다고 하면은 뭐 차에도 뭐 어떻게 하고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런 게 저희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할 때도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네, 네, 제가 부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쓸 자신이 있거든요. 구설이 잠재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좀 약한 기운이 보면은 위험한 영상이 있다. 봤을 때 그 느낌, 그 기운을 받는다고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심해지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질까요?